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 다문화 예배국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이렇게 저희들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육신도 어렵게 하고 모든 환경이 어려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문화 가족을 주님이여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연이 많고 어려움도 또한 있는 가정들도 있고 삶에 지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도 조차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많은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잘 되어가자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문화인들을 통한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득불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고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고향으로 떠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문화국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임하여 애쓰고 힘쓰는 백하순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어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我们晓得万事都互相效力，叫爱神的人得益处，就是按他旨意被招的人。 아멘. Chúng ta sẽ biết rằng mọi sự hiệp nại làm ích cho kẻ yêu mến Đức Chúa Trời, tức là cho kẻ được gọi theo ý muốn Ngài đã địn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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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문화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동남부에 땅콩의 생산지로 이름난 엘리바마주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는 어떤 마을에 가면 아주 이상한 기념탑이 서 있었는데요. 모카를 갉아먹는 벌레를 위해서 세운 공적비라고 합니다. 공적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한 사람의 공적을 기념하여서 이를 알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기에 하기 위해서 죽은 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레들한테 공적비라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우리들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모카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예,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기념비지요.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기념하는 공적비가 아니라 모카를 못쓰게 만들었던 모카벌레를 위한 공적비라니 정말 말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엘라바메주는 면 옷감의 원료인 모카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모카 재배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이 엘라바메주로 모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모카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말았고 그 때문에 많은 일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보따리를 싸들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역시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목화벌레들 때문에 손을 쓰지도 못하고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마저 악화되어서 서로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동안 일구어 왔던 목화밭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 한 번도 가꾸어 보지 않았던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땅콩 산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수십 년 동안 재배하던 목화를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무렵은 화학섬유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나일론으로 만든 인조 옷감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던 때인 것입니다. 자연히 값이 비싼 목화로 만든 무명 옷감은 팔리지 않게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엘라베마주는 모카 벌레들 때문에 일찌감치 땅콩으로 재배 품목을 바꾼 결과 저들은 번영의 길을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모카 벌레들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공적비를 세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춥고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况且我们的软弱有圣灵帮助我们本不晓得当怎样祷告只是圣灵亲自用说不出来的叹息 替我们祷告.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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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ũng một ngày ấy đức thánh linh giúp cho sự yếu đuối chúng ta vì chúng ta chẳng biết sự mình phải xin đặng cầu nguyện cho xứng đáng nhưng chính đức thánh linh lấy sự thở than không thể nói ra được mà cầu khẩn thay cho chúng ta.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도우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엄마 열나고 아파요. 아빠 놀아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필요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我们晓得万事都互相效力叫爱神的人得益处就是按他旨意被招的人. 아멘. 아멘. 예수호와 주호 조셉 và tỏ lòng nhân từ cùng chàng làm cho được ơn trước mặt chủ mục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매일 웃을 일만 가득한 행복한 날들을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시절 예쁜 옷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집에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종신형을 받아서 전혀 소망이 없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요셉의 고난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但耶和华与约瑟同在，向他施恩，使他在私欲的眼前蒙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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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이렇듯 나중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식량이 없는 기근 동안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 터전을 마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합력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2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셋째, 성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所招来的人又称他们为义，所称为义的人又叫他们得荣耀。 아멘. 아멘. Còn những kẻ ngài đã định sẵn thì ngài cũng đã gọi, những kẻ ngài đã gọi thì ngài cũng đã xưng là công bình, và những kẻ ngài đã xưng là công bình thì ngài cũng đã làm cho vinh hiển. 아멘. 아멘. 네, 지금 봉독한 30절에 나오는 동사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요, 에디카이 오센과 에토사센인데 이들은 모두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이 취해진 것이지요. 마치 취직시험에 합격하고 면접까지 다 통과하고 합격 통지를 받은 신입사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이 되지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시제를 과거로 나타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네 단계 중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이 신층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단계인 영광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영광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웃과의 문제로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해